안녕하세요. 타조미입니다. 기타 사투 2014년 화학 문제 1번,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엔진 돼가지고 약간 제가 좀 뭐냐 글씨 작아가지고 좀 조금 이라이라 되는 듯이도 막 오이또이때 시작할게요. 제가 예정했던 시간에 못 올린 걸좀 변명을 하자면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졸렸어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퀄리티가 진짜 못 봐주겠다. 무료인데 이건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자, 1번 이기마쇼. 이츠스노 코토나르 시야게 에카라 이가 코레라와 산카나트륨, 류산카리움, 요카카리움, 가망간산카리움, 크롬산카리움, 산각카리슘, 塩化カリシウムの 7種類 の 化合物のうち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れら試薬 A から E に関して実験1から5を行った。산화나트륨, 황산화칼륨, 요산카리움, 요드와 칼륨, 과망간산 칼륨, 크롬산 칼륨, 산화칼슘, 염화칼슘 일곱 종류 중에서 다섯 종류가 A에서 E에 해당되는데 A랑 E가 각각 뭔지 알아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문제고요. 이번 문제 참 쉽게 나온 게 원래 일본 문제는 화학식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일본어를 보면 화학식을 떠올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실험 1번 가시죠. 試薬 A の無色透明の水溶液に塩素ガスを十分に吹き込んだところ、浮遊物が生じた。염소가스를불어넣는데충분히 불어넣었을 때, 불용물이 생겼다. 이거는, 이게 할로겐인가? 라고, 예상을 할수 있어요. 산화력이 이제 할로겐이,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좀, 좀, 한국어로 뭔지 까먹어서 일단 일본어로 할게요. 흡소, 엔소, 슈소, 요소가 아래 토끼니 가 있을 때 산화력이 이 순서대로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I랑 Cl2가 있으면 I랑 Cl2가 있으면 Cl이 얘네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이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드 아이오딘이라 하나요? 일본어로 한국어로 아이오딘이라고 일본어로 요소라 하는데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자를 이루면 고체가 돼요. 검갈색인지, 검자색이라고 하는데, 흑자색, 죄송해요. 약간 검은색인데, 자세히 보면 약간 보라색을 띠는 물질을 띠게 되므로, 이거, 염소가스에 의해서, I, 요드 분자가 생겼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NG를 몇번 내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NG를 안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말을 씹어도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2번, 実験 2번. 試薬 B の無色透明の水溶液に硝酸バリウム水溶液または硝酸鉄水溶液を加えたが、いずれも変化は見られなかった。여기서알수 있는 거는 질산 바륨이랑 질산철 넣었는데 어느 것도 반응을 안 했으니까 철이랑 바륨이랑 반응 안 하는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C로 넘어갑니다. 시약 C 너무 무색 투명한 수유액이니 硝酸 바륨 수유액을 加えたところ白色沈殿を与えたが硝酸鉄수유액을 加えた場合には変化が見られなかった。시약 B の수유액이니 여기서 끊죠. 한번 발륨이랑은 반응을 했는데 철이랑은 반응을 안 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게 백색 침전을 했으니까 백색 침전이 이제 바륨이랑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탄산 바륨이랑 류산 바륨, 황산화 바륨을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때
봤을 때 탄산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아 K2SO4 류산 칼륨이구나라는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시약 비례 보시죠. 시약 비의 수용액에 시약 C의 수용액을 넣었더니 학식 침전과 쇼지다. 백색 침전이 또 생겼대요. B랑 C랑 뭐냐? 백색 침전을 만드는 친구들인데 류산 황산이랑 백색 침전을 만드는 친구가 보통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류산 나마리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힌트를 줬어요. 여기 この白色沈殿は建築材料や医療用ギプスの材料と同一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医療用ギプス材料が되는게硫酸カルシウム입니다。이거는여러분들이개념공부하면서익히셔야 되는 거고요。그렇기때문에硫酸カルシウムを作ることが만들수있는물질이여기 C가 K2SO4 류산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B는 칼슘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칼슘 제공할 수 있는 친구 산화 칼슘이랑 염화 칼슘이 있는데 염화 칼슘의 경우는 염기성 물질이에요. 이거 염기성 물질인 것도 외워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아니라 염화 칼슘 쪽 산염기 반응이 안 일어나 이 염화 칼슘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実験4番、試薬 D は水に溶解する塩基性を示した。この水溶液に二酸化炭素を吹き込んだところ、白色の沈殿物を生じ、さらに二酸化炭素を吹き込むと沈殿は消失した。이게 염기성을 띄웠다고 하니까 사실 끝까지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CaO 산화칼슘이 염기성 물질이란 걸 아시면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제 풀었던 흔적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D는 산화칼슘으로 확정이 됐고요. 実験 5번 이기 마셔. 試薬 E は黄色の結晶であり、その水溶液に硝酸銀水溶液を加えると赤褐色の沈殿を与えた。試薬 E 50、まあ、여기까지 끊고、もう、노란색결정인데、여기에硝酸銀水溶液、질산은수용액을넣었을때、적갈색이됐대요。적갈색이된대。그러면、일단 노란색이라고 한 데에서 크롬이라는 걸 조금 예상을 할수 있어요. 이미 노란색 결정이다 하면 아 크롬인가 보다 하고 떠올려 주시고 여기 적갈색 침전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H2CrO4가 적갈색 크로마산기인가 적갈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 같은 경우는 크롬산 칼륨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다 구해봤어요. 뭘 구해봤느냐? 정리해볼게요. 제가 어제 이렇게 좀 풀었는데 다시 풀게 되다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KI, B는 산화칼슘, C는 황산화칼륨, D는 산화칼슘, E는 크로마산 칼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상태에서 쭉쭉 들어가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다못 푸셨다, 다못 푸신 상태여도 일단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구한 다음에 밑에 문제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보기가, 아이고,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C 고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와, 아, 이거 7개 다 나와 있네. 약간 기타사토가, 좀 어려운 게 보기로 골라낼 수 없어요. 근데 좀더 쉬운 학교는 보기로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개념을 까먹으셔서 못 찾으셨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생기비 문제. 염소가스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고서에 일본 참고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되게 반가워하셔야 돼요. 점수를 준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뭘 가열을 하고 있냐면 과망간이랑 염산을 가열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열을 하면 염화수소 HCl이랑 H2O가 발생을 하고 뭐 Cl2도 발생을 합니다. 이거 반응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무기화학에서 풀어드릴게요. 아, 이론화학에서 풀어드릴게요. 이때 우리는 염소 가스만 갖고 싶단 말이에요. 염소 가스만 갖고 싶으니까 이 염화수소랑 물은 없애줘야 합니다. 이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넣어서 없애줍니다. 왜 물이 아니라 염화수소를 먼저 없애느냐? 어차피 물 써야 된다면 처음에 물을 냅둬줘야죠. 나중에 물도 여기에 냅둬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제거했어. 제거했는데 또 여기서 적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물로 염화수소를 용해시켜서 없애줍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없애줘야 되니까 노류산이라는 게 상당히 건조 그 수분을 뺏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그 진한 황산 부으면 석탄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다물 같은 게 뺏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참고하시고 물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H2SO4 노류산 O 노류산 진한 황산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가 물, 이가 노류산. 그러니까 10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시죠. 25도 において試薬瓶飲む生物 45g に水を加えて 100g としたところ、飽和水溶液となった。試薬瓶や無水物の他に6水和物が存在する。25度の水 100g に試薬瓶の6水和物を溶解させて飽和水溶液を調剤する場合、必要な試薬瓶の6水和物の量として最も適切なものはどれか。여러분이 6수 이화물질이라는 걸잘안 배워보셔서 잘안보안 보셔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C약비가 CaO 산화칼슘이었죠. 여기에 6개의 물을 붙인 게 6수 이화물질이고요. 아, 죄송해요. 잠시만. 죄송해요. B가 CaCl2였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B는 제가 아까 풀 때는 아마 똑바로 풀었어요. CaCl2입니다.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이고요. 염화칼슘이 45g 있을 때, CaCl2니 6개의 수화물 붙여준 게 로크스이와부츠라는 게 됩니다. 이거 각각 분자량 구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건 제가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111이고 6개 물 분자는 18 곱하기 6이니까 108이 되겠네요. 이거 구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무수이부츠 무수물 45g에 물을 넣어서 100g으로 만들어 줬대요. 그러니까 용액 100g분의 용질 45인 거죠. 이때 포화 수용액이 됐대요. 그런 와중에 이거 말고 로크스 이와부츠 육수화물을 가져와 가지고 물 만들어 줬나 봐요. 물 100g에 그럼 용액에 물 100g을 더해주고 용액 100g에 로크스이와부츠 요가에서세 포화수 이용액을 조절했을 바이 육수화물을 용해시켜서 포화수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시약비의 육수화물의 양은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육수화물의 양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X로 놓읍시다. 그러면 원래 X g 있었는데 물을 100g 넣어준 거고, 이 육수화물 같은 경우는 몇 g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용질과 용액으로 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순수한 CaCl2죠. 근데 지금 이 X g 같은 경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쓸데없는 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 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제거해주는 식을 써줄 겁니다. 자, CaCl2 더하기 육수화물 219죠. 219분의 CaCl2의 무게. 219분의 111. 둘다 포화 상태니까 포화 수용액은 뭐 편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게 놓고 X에 대한 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같은 게 쉬운 학교일수록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뭐 7.3, 7.9 이거는 좀 좁게 나온 편인데 뭐 7.9, 15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계산이 약하시다면 사실 학교를 잘 고르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타 사토는 약간 학교 그 계산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고요. X는 제가 풀어보니까 7.9 곱하기 10의 2승이 되고요. 이거 제가 계산할 때 여러분들 계산 꼼꼼히 하시라고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2분의 1로 계산해서 대충대충 풀고 그랬습니다. 객관식이니까요. 처음에만 꼼꼼히 푸시고 이제 시험 입시 다가오실수록 이제 시간 절약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언급을 해놓고 자, 정답은 9번이 아니라 10번, 7.9 곱하기 10의 2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들어가시죠. 3번은 우리가 이미 풀었어요. 3번은 뭐였냐면 류상카륨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4번 실험사의 가센브이치에서는 아르료노 시약그린 이미지로 토카시테 15ml 도시다. 코노 수요액이요 0.02 0.05L의 엔산데 데키테시다 토코로 주요된마데니 25ml를 요시다. 모치이다 시약의 D 너 료, 또, 시테, 뭇더먼, 텍스치나, 모노, 와, 도레카. 자, D가 뭐였냐? 산화칼슘이었어요. 산화칼슘에 물을 녹여주면 CaOH2가 돼서 잘 보던 염기성 물질이 됩니다. 이 염기성 물질이 몇 그램이다? 15ml 있대요. 15ml 있어요.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원래 있었던 양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걸 X로 놔주는 겁니다. 가장 끝에 나와 있는 걸 X로 놔주는 게 가장 무난한 풀이 방식이고요. 이게 염기성 물질이잖아요. 그럼 산염기 적정을 하겠죠? 산염기 적정을 하는데 염산을 써서 염기 적정을 했네요. 염산 CaOH2가 있을 때 염산을 썼는데 염산 보니까 수소 몇 개다? 1개. 여기 칼슘 수산화 칼슘 보니까 수산화 몇 개다? 2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2대 1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수산화 칼슘 한 개당 염산 2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 0.020몰 퍼 리터가 25ml 필요했다는 말은 여기에 필요했다는 말은 이 수산화 칼슘이 수식을 써줄게요. 이거 리터이기 때문에 1000분의 20으로 만들어줬고요. 수산화 칼슘이 염산보다 2분의 1배죠. 2분의 1배니까 염산 몰량의 2분의 1 곱해주고, 우리가 몰량을 아직 모르죠. 몰량을 모르기 때문에
56분의 x로 놔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얘네들도 그램이니까 곱하기 10-3을 해가지고 단위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어주면 몇 그램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약간 단위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써드리면. 리터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램, 밀리그램, 1000분의 1이니까 밀리그램 퍼 그램이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56g당 1몰이니까 이렇게 단위 정리가 되고요. 이 수식을 풀어주시면 X는 1.4 곱하기 10mg이 됩니다. 제가 좀 빨리 풀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빨리 푸실 필요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가시면 저보다 2배 정도 걸리시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풀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산 염기 중화 반응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적당하시고요. 자, 2번 풀었고 5번 문제 갑시다. 자, 5번 문제. 河川 분위において発生する気体の量を標準状態に換算したときの値として最も適切なものはどれか。ただし、発生した気体は水溶液に溶解しないものとする。이게 되게 좋은 문제인 게 뭐가 좋냐면 산 염기 중화 적정이 나왔고요. 산화환원 중화 적정이 나왔습니다. 둘다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가센부 아까 날렸는데 돌아와가지고 시약의 58.2mg を水に溶解させ硫酸を加えて酸性とした後十分な量の水酸化水素水を加えていくと気体が発生した。이 크롬산이 산화제 환원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이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크롬산이었잖아요. 이 크롬산을 물에 녹여서 산성을 만들어주면 요런 이 크롬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개념 과정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이 크롬산은 보자마자 아 산화제로 쓸수 있겠구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산화제 이 크롬산에 대한 식, 산화제에 대한 식 바로 이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쓸수 있어야 하고요. 과산화수소도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이거는 제가 이론화학에서 해드릴게요.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에 전체 식이 어떻게 되냐면 K2Cr2O7 플러스 3H2O2 플러스 4H2SO4. 이거 숫자 맞추기 이거 아마 화학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화학 1에서 하시거든요. 이 산화환원 반응의 숫자 맞추기는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한국 고등학교 화학 1을 산화환원 반응 끝내시고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보니까 니크롬산 칼륨이 한개 있을 때
산소가 3개 생기네요. 지금 발생한 기체 구하라 했는데 지금 이 식을 세웠을 때 산소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보통 입시 문제에서 나오는 발생한 기체는 수소, 산소, 염소가 많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봤을 때 크롬, 니크롬산 한개 있을 때 산소가 세개 있으니까 원래 이크롬산, 니크롬산 뭐냐? 아니야. 죄송해요. 지금 산소 체적 구하는 거죠. 원래 이 니크롬산의 물량에 3배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 출발물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출발물질 뭐였냐면 니크롬산이 아니라 이크롬산이 아니라 1크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개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크롬산 칼륨이 2개 있을 때 산소가 3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2분의 3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K2CrO4가 있을 때 얘가 무게가 분자량이 194였어요. K2CrO4 분자량이 194였고 194분의 얼마 있댔죠? 58.2mg. 2mg이기 때문에 여기 g per mol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3을 곱해줘서 밀리그램으로 맞춰줍니다. 아, 이거 그램으로 맞춰주는 거네요. 죄송해요. 그램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2분의 3을 곱하고, 1몰당 기체는, 기체 분자 상관없이 22.4리터가 됩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그래서 22.4리터를 몰량에 곱해주고요. 이게 리터 기준인데 정답은 밀리리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요. 풀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10.08이 되고요. 08까지 사실 구하실 필요 없으시고, 10에서 구하시고, 답안 체크하시면 10이 한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문제 오늘 안에 꼭 올릴게요. 안녕히 계세요.